They can hurt. 무엇을? Your Your e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해볼까? I smell with my nose. 그렇죠. 다 같이. I smell with my nose. I I smell smell with with my my nose. nose. Smell이 뭐든가요? 냄새. 냄새를 맡다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냄새 맡다 또는 어떤 냄새가 난다. 여기서 냄새 맡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With my nose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코를 사용하여. 그래서 내 코를 사용하여 말이죠. 저는 냄새를 맡습니다. I smell. 뭐를 사용하여? With my nose. 됐습니까? 코를 사용하여 냄새를 맡죠. 됐습니까? 귀를 사용해서 냄새를 맡지는 않을 겁니다. 아, 무슨 냄새 나지? 이러진 않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시우 해볼까? 이 어부, want to say something. 오케이. MOUTH죠. 다 같이. He opened his mouth. He He opened opened his his mouth mouth to say something. To to say say something. something. He opened. 그가 뭐였대요? 이거 그렇죠. 열었다는 opened 했대죠. 무엇을? His mouth. 왜? To say something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말을 하려면 콧구멍을 벌룬거리진 않겠죠. 입을 열어야 되겠죠. 그는 그의 입을 열었습니다. He opened his mouth. 뭔가 말하기 위하여. To say something.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선비 해볼까? In his head, he put his on the cheek. On the cheek. cheek죠. cheek이 뭐든가요? 그렇죠. 볼, 뺨이죠. 됐습니까? 볼, 뺨, 이런 거죠. 오케이. 얘는 뭐라고 읽겠어요? 이탈리. 우리는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원래 영어식 발음은 이탈리. People kiss on the cheek. People kiss on the cheek. 어디에서는? 이에서는 누가 뭐 한다? People kiss 한다. 어디다가? On the cheek. 사람들이 뺨에 뽀뽀를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예.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하죠. 됐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탈리아에선 In Italy. 사람들은 뺨에 뽀뽀를 합니다. People kiss on the ch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지민이 해볼까? Woman is resting her chin in the hand. 그렇죠. 친이 뭐든가요? 턱, 그렇죠. 턱이죠. 턱. 턱친이 턱친. 맞습니까? 턱친이죠. 턱친. 맞습니까? 뺨칙. 뺨칙? 턱치 됐습니까? 볼치 가든지요. 여러분 마음대로. 오케이. 여기에 rest가 뭐든가요? 아마 쉬다. 그렇죠. 이거 rest는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바치다. 됐습니까? 바치다. 그러면 얘는 바치고 있는 중이죠. 그 여자가 바치고 있는 중이래요. The woman is resting. 무엇을? Her chin을. 어디다가? On her hand.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민이 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여자가 받치고 있는 중입니다. The woman is resting. 무엇을? Her chin. 어디다가? On her hand. 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 턱을 괴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다 같이. The woman is resting her chin. The woman is resting her chin. 어디다가? On her hand. 그녀의 손 위에.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 해보자. 오케이. 발음은 넥스죠. 넥스. 됐습니까? 여기에 여러 마리죠. 그렇죠. 그럼 목도 몇 개? 여러 개라 해줘. 됐습니다. 다 같이. Giraffes have such a long legs. Such a long leg. Yes, such이죠. Such a long neck. 다 같이. Giraffes have such a long legs. Giraffes have such a long legs. Giraffe가 뭐든가요? 기린들.
그렇죠. 기린들이죠. 기린들은 가지고 있죠. Such, 그렇게도. 그렇죠. 긴 모가지를. 그렇습니까? 기린의 특징은 긴 목이죠. Long neck이죠. 다 같이. Giraffes have such long necks. Giraffes have such long neck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해보자. 아, 지민이 시켰는데요? My shoulder is hard. 그렇죠. Shoulder가 뭐예요? Shoulder. 그렇죠. 어깨죠. 어깨. Okay. Sore. 어떤? 됐습니까? Okay. 어깨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죠. My shoulder is sore. My shoulder is sore. 아이고 어깨야. 일단 말고. After throwing 뭐라고요? After throwing 뭐 한 다음에 던진 다음에 뭘 던진 다음에 더 볼을 어떻게 so hard 그렇게도 세게 말이죠. 그렇게도 심하게 공을 던진 다음에 나의 어깨가 아픕니다. 어깨 아파요. My shoulder is sore. 됐습니까? 공을 막 세게 던져가지고 아이고 어깨야 하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의 어깨가 아픕니다. My shoulder is sore. 뭐 한 다음에?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됐습니까? 공을 throwing the ball so hard 됐으니까 My shoulder is sore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이거는 뭐 할 게 없습니다. 예문을 적당한 게 없어서. 얘는 어떻게 읽죠? Thorax. Thorax가 뭐든가요? 가슴.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몸통. 됐습니까? 여기를 뭐라 그런다? Thorax. 됐습니까? 찢지 말고요. Thorax, 가슴이죠. 오케이, 보통 뭐 갈비뼈로 보호되고 있는 부분을 뭐라 그런다? Thorax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해볼까? 뭐야 지원이? abdomen이죠. abdomen. abdomen. 다 같이 abdomen. abdomen. tigh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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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같이 her pants fit too tightly. her pants fit too tightly around her abdomen. around her abdomen. abdomen이 뭐예요? 배죠. 배. 오케이. 팬츠가 뭔가요? 바지. 그죠. 그저의 바지가 fit. 들어맞는단 말이죠. fit. 근데 그냥 들어맞는 게 아니고 fit 뭐하다? fit 뭐하다? 그죠. 들어. 예, fit은 들어맞다. 됐습니까? 들어맞다. tightly. 어찌? 세게. 그죠. 조이게 말이죠. 너무 조이게 맞는단 말이죠. 그저의 바지가 too tightly하게 fit한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낑낑대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다. 여기서 멈췄죠. 그녀의 바지가 너무 조이게 맞습니다. Her pants fit too tightly. Round가 뭐였어? Round. Around 뭐뭐 주변에 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Around her abdomen. 배 너무 꽉, 배가 너무 꽉 조인단 말하고 있는 바지를 입었는데. 됐습니까? 그녀의 바지를 너무 꽉 조이게 맞습니다. Her pants fit too tightly. 어디에? Around her abdomen. 배 너무 around her abdomen. 그래서 지퍼가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작년에 비해서 살이 너무 쪘다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이 해보자. My neighbor pierced pierced and my mother got angry. 그렇죠. navel 뭐예요? navel. 네이블. 그렇죠. 배꼽이죠. 피어스드가 뭐예요? 피어스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피어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난 내 배꼽을 막 이렇게 쑤셨단 말이에요. I got my neighbor pierced. 맞습니까? 피어싱 알죠? 피어싱. 피어싱.
피어스, 피어싱. 그래서 그 피어싱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귀 같은 거 뚫는 걸 보고 피어싱이라고 그러죠. 피어싱 하려고 그러면 뚫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쿡쿡 찌르고 쑤시는 걸 보고 뭐라 한다? 피어스라 그런 거야. 피어스. 피어스. 됐습니까? 그러면 난 내 배꼽을 막 손가락으로 쑤셨단 말이야. I got my navel pierced. 됐습니까? 난 배꼽을 막 손가락으로 쑤셨어요. I got my navel pierced. 그래서 나의 엄마가 뭐 내셨대요? 화를 내셨단 말이죠. 됐습니까? 난 내 배꼽을 막 손가락으로 쑤셨습니다. I got my navel pierced. 나는 내 손가락으로 배꼽을 막 네이버를 막 쑤셨습니다. Navel pierced. 그리고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And my mother got angry. 됐습니까? 여기 막 쑤시면 더럽잖아요. 아, 여러분들 안 해봤나요? 안 해봤어? 배꼽 막 이렇게 안 쑤셔봤어? 배꼽 막 쑤시고 이렇게 냄새 맡고 안 해봤어? 그럼 엄마가 화내요. 드러나면 죽겠네! 그러죠. 됐습니까? 네, 나는 손가락으로 내 배꼽을 쑤셨다. I got my navel pierced. 그리고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다. And my mother got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뭐 숙제하고 이런 거 지겨운 거 할 때 이렇게 막 쑤셔보잖아. 선생님 왜 저래? 막 이런 표정 쳐다보네요. 언젠가 하는 날이 올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 또 집에 가서 해볼 거지? 아니요. 됐습니까? 오케이, 승빈이 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 생각하고 있지 지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지민이가 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팔은 한 개가 아니겠죠? 그렇죠, arms죠. 오케이, 긴팔 원숭이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원숭이는 갖고 있습니다. The monkey has 어떤 무엇은? Long arms, 긴팔 원숭이다. 됐습니다. 팔, 그 원숭이는 긴팔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하기를 잘합니까? 나무타기. 여기서 나무타기를 잘하죠. Long arms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리는 좀 짧고 팔은 길고 막 이러죠 얘들. The monkey has long arm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우 해보자. Clap your hands together. 그렇죠. Clap your hands together. Clap 뭐하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클랩이죠. 박수 치세요. 이 많이 박수 치세요. 됐습니까? 박수를 치십시오. Clap your hands together. 됐습니까? Clap your hands toge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이 해볼까? She is warning on her finger. On her finger는 아니고 on her fing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finger가 뭐예요? 손가락. Ring이 뭐예요? 반지. 반지. Wear가 뭐예요? 끼다, 착용하다. 그럼 wearing, 착용하는 중인. 됐습니까? 그녀는 착용하고 있습니다. She is wearing. 무엇을? A ring. 어디에? On her finger. 발가락에다가 반지 끼고 있진 않겠죠. 됐습니까? finger에 ring을 wearing 하고 있는 중이다. 다 같이 she is wearing a ring. She is wearing a ring. 어디에? On her finger. 그제 손가락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 해보자. 숙제 좀 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체어가 뭐예요? 의자. 의자가 갖고 있죠? 무엇을? 네 개. 다리. 그렇죠. 의자 네 다리 네 개죠. 됐습니까? 그 의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The chair has. 무엇을? Four legs. 다리 네 개를 갖고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해볼까? I hit my knee on the chair. 아우치. 됐습니까? I hit my knee on the chair. knee가 뭐예요? 무릎. 그렇죠. 무릎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자가 안 보이네?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아야. 됐습니까? 오케이. 난 나의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난 나의 무릎을 부딪혔다. I hit my knee. 어디다가? On the chair. 됐습니까? I hit my knee on the chair. 오케이. 그래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I hit my knee on the chair. I hit my knee on the chair. The chair has four legs. The chair has four legs. She is wearing a ring on her finger. She is wearing a ring on her finger. Clap your hands together.
Clap your hands together. The monkey has long arms. The monkey has long arms. I got my navel pierced. I got my navel pierced. And my mother got angry. And my mother got angry. 다음 계속해서 그리고 her pants fit too tightly around her abdomen. Her pants fit too tightly around her abdomen. 오케이 okay, 다음 가슴 thorax. 다음에 어깨가 아파요. My shoulder is sore. 뭐 한 다음에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길이는 당연히 보기 길죠. 다 같이 dress have such a long neck. 지원아, follow me. 아, 거기 보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 The woman is resting her chin on her hand. 오케이, 그 다음에 어구 남자 실어보라. 어느 나라에서는 in Italy. 누가 뭐 한다? Paper kiss. 어디다가? On the chin에다가. 계속해서 뭐 말을 하고 싶었대요. He opened his mouth to say something. 다음, I smell with my nose. I smell with my nose.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자꾸 누가 eyes라고 그런 것 같은데. 다음, the bright light hurt my eyes. The bright light hurt my eyes. Wash your face. Watch your face. Your head is really big. Your head is really big. Okay. 그래서 내일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Okay. 1번 끝이 났고요. 그래서 숙제는 단어임이 뭐 마찬가지 하시고요. 예문제시 모드로 두 번 녹음해서 보내주시고요. 쓰기 시험 1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words in context입니다. Okay. 여러분들 words in context라 그러던데 words in context야 context. context는 문장 뭐 문맥 뭐 이런 뜻이야. Okay.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네. 글씨 왜 이렇게 작지? 잠깐만요. 됐다. 어 지민이가 꼭 하고 싶대. 더 됐습니까? 다시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 Very good 됐습니까? 다 같이 The sculptor used the tool. The sculptor used the tool to form or shape the clay.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Into a human face. 문장이었죠. The sculptor used a tool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해볼까요?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Very good. 됐습니까? 다시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In Scotland.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제 오 해볼래?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Very good. 됐습니다. 다 같이 it is difficult to see. It is difficult to see. To see까지 했으니까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됐습니다. 어려워요. It is difficult. 뭐 하는 것은 to see long distances. 언제? On a foggy day. 자.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그리고 he had to drive slowly.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Because it was so misty outsid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뭐죠?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Very good. 다 같이.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Or another surface.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Okay, 그 다음에 the bird flew low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Very good. 다 같이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to catch an insect. To catch an insect. 어떤 on the ground. On the ground은 되게 많이 자주 등장할 거예요. The bird flew low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Very good. 됐습니까?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Okay, 그 다음. A plane flies over the ground. 그렇죠, 다 같이. A plane flies. A plane flies. 어디로? Over the ground. A plane flies over the ground. A plane flies over the ground. 예,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the river, not under it. Wow, 됐습니까? 나같이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not under it.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위로 할 때 뭐 써요? 뭐뭐 위로. Over. 됐습니까? 그럼 강 위로 over a riv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밑으로 할 때 뭐예요? 뭐뭐 밑에 under. 됐습니까? 그럼 그거 밑으로가 아니라 not under it. 같이, 같이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Not under it. 그 다음 When it rains, he carries an umbrella over his head 또는 above his head. 그렇지. When it rains, he carries an umbrella. He carries an umbrella over his head. Over his head 또는 above his head. Above, 알죠? 생동네. 됐습니까? When it rains. When it rains. 선생님, 뭐, 드립 쳤는데 재미가 없다고요? 오케이, 비 내릴 때. When it rains. 그럼 갖고 다녀요? He carries. 무엇을? An umbrella. 어디에? Over his head. 또는 above his head. 됐습니까? 얘는 좀 고쳐야 되겠네. 오케이, 뭐를 안 했냐. 선생님 깜빡하고 뭘 하나 안 했네요. 그쵸?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쵸? Over his head, above his head. 오케이, 다 했고요. 그래서 거의 다 수업에 있는 건 다 된 것 같네. 아, 몇 개 빠진, 아, 이거 하나 빠졌구나. 오케이. 이거 뭐죠? My parents. Do not like to drive in on a foggy day. On a foggy day는 안개 낀 날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개 낀 날에요. 안개 속에요. 그럼 안개 속에는 뭐예요? In fog이죠.
fog. 이름씩 와야죠. 어떤 것 소개해야지. 어떤 fog in fog이에요. in fog이에요. in fog. 그렇죠. 어떤 것 속에서 해야지. 어떤 속에서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나의 부모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My parents do not like. 뭐 하는 것을? To drive. 어디서? In fog. My parents do not like to drive in fog.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몇 문장 안 남았군요. 오케이. 이제 파이널 블로우를 날릴 때가 되었군요. 네. 마지막 한 방을 날릴 때가 되었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읽어볼까요? Had 무엇을? Strange and scary monsters.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누가? The spooky movie가 뭐 했다? Had 했대죠. 그렇죠. 무엇을? Strange and scary monst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pooky movie가 뭐예요? Spooky movie. 으스스한 영화가 헤드는 뭐에 무슨 형? 그 have의 과거형. 그렇지, have의 과거형이죠. 그 무시무시한 영화에 영화가 갖고 있었대요. 뭐를 갖고 있어? Strange 어떤? Strange 어떤? 이상한. Scary 어떤? 무서워.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무시시가 아니고 무시무시한. Monster 뭐? 그렇죠. 괴물들이죠. 됐습니까? 그 으스스한 영화는 갖고 있었다. 뭐를?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그 영화에 뭐가 나왔다? 이런 괴물들이 나왔다. 됐습니다. 지민이 무서운 거 잘 봐? 아니요. 그 스푸키한 무비는 무엇을? Strange and scary한 몬스터들을. 그렇죠. 몬스터들을 뭐 했다? Had. 오케이. 그 영화에 이상하고 무서운 괴물들이 나왔었어. 라는 얘기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Spooky movie had. 그렇죠.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 다 됐네요. 다 같이. The spooky movie had.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Strange and scary monsters. Okay.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Of a spooky story, I told a funny joke. 됐습니까? Okay. 이게 뭐였더라? 대신에. 그렇죠. 뭐뭐뭐 대신에. 그럼 instead of spooky movie네요. 그렇죠? Instead of spooky movie, spooky story가 뭔 뜻이에요? 으스스한 이야기 대신. 그렇죠. 으스스한 얘기 대신. 이제 땅콩이 있대나봐. 누가 뭐 했다? 아이가 told 했다. 무엇을? A funny joke. Funny joke가 뭐였어요? 웃긴 농담. 그렇죠. 웃긴 농담. 그럼 이 문장 뭔 뜻인지 뭐 번역되죠? 네. 그렇죠. Spooky story 대신에. 그러니까 으스스한 이야기 대신에. 그렇지. I told 했다. 무엇을? A funny joke를. Told는 tell의 무슨 형? 그렇죠. 과거형이죠. Tell 말하다. Told 말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기억납니까? Instead of a spooky story, I told a funny joke. 다 같이 instead of a spooky story, I told a funny joke. I told a funny joke. 됐습니까? Instead of a spooky story, I told a funny joke. 자, 여러분들 무서운 거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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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한다. 아, spooky story. 약간 무서운 거 괜찮아요. 약간 무서운 거. 아빠가 안 보여줘요. 오케이, 난 보고 싶은데.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방금 했던 문장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문장 했죠, 그쵸? 됐습니다.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같이.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strange and scary monsters. 자, 한번 들어볼까요? 원어민의 소리. 안 들려주고 싶대.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동시에 따라할 수 있겠어요? 네. 시작.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다 같이. The scary movie had. The scar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Strange and scary monsters. 이런 문장이었고. 그럼 이거 됐네, 그쵸? 기억나나요? Instead of a spooky story, I heard a body joke. 그렇죠, 됐습니까? 다 같이. Instead of a spooky story, instead of a spooky story, I told a funny joke. I told a funny jo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version context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말하기 시험 쳤고요. 그다음 번역하기 수업 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숙제는 보면 번역한 문장은 문장 단어제식 모드, 단어제식 모드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영어 문장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눌러서. 그래서 뭐 더 딸린 카노니스 이쪽으로 쭉 오죠.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제 뜻을 확인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어, 다 알아. 너무 많이 했어. 100% 다 알아. 나 쭉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다음에 그걸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한대요? 그 다음에 단어 어? 단어를 하면 돼? 어, 그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죠, 그쵸?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The sculptor used a tool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There are many or misty days in Scotland.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죠, 그쵸? 난 자신 있어.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고요.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의미 제시로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죠? 그쭉 이게 저 익힘 숙제죠. 그 다음에 번역한 문장 단어 제시 모드로 영어 녹음 두 번. 단어 제시 모드로 하라고 했습니다. 영어 문장 보고 영어를 말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럼 이제 번역한 문장 전부 다 해요. 두 번. 됐습니까? 번역한 한 문장 한 번 전송하는 건 숙제가 없어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 할 차례네요. 오케이. 백. 네, 알겠습니다. 대개에서 하지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무지하게 쉽겠다. 이거 얼추면 안 누워요. 어? 다 알아가지고 퀴즈로 하자? 네. 배틀 붙자? 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수업을 못하겠군요. 다 아니까. 오케이, 말하기 시험 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때는 뭐 알면 안 해도 되고요. 바로 스피드 퀴즈 100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케이, 여기까지.